여긴 어디지?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저승 사자? 그렇군요. 저는 죽은 거군요. 본인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? 저는 박경이라고 합니다. 그냥 평범한 경찰이었죠. 그렇군요. 살면서 죽고 난 뒤가 궁금하긴 했는데 제 생각이랑 많이 다르군요.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다음 방으로 가실 겁니다. 다음 방이요? 다음 방에 또 뭐가 있습니까? 그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.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하군요. 실례가 안 된다면 이야기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? 저한테는 딸 같은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. 진짜 딸은 아니고요. 그 아이는 3년 전 그 사건에서 처음 만났습니다. 당장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!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이 여자 죽여버릴 거야! 살려주세요! 지금이라도 투항하면 일이 더 커지진 않을 거다!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! 오지마! 오지 말라고 경고해! 제압했습니다! 저기 다치신 데는 없습니까? 괜찮으십니까? 그때가 그 아이와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. 그때부터 저한테 고맙다고 매일 경찰서로 찾아왔고 그렇게 인연이 닿아서 딸처럼 지냈습니다. 어이 박경희, 자네 딸 또 왔는데? 아저씨 나왔어요. 아저씨 일 중이라니까 왜 자꾸 와? 어차피 아저씨 내가 도시락 안 들고 오면 맨날 국밥 먹잖아요. 국밥이 뭐 어때서? 뜨끈한 국밥 든든하게 얼마나 좋은데. 아저씨 그러다가 나트륨 과다로 일찍 죽어요. 경찰이 뭐 장수하려고 하는 줄 아나? 김경사, 우리 나트륨 과다로 죽기 전에 총 맞고 죽지 않을까? 또 이상한 소리 한다. 아 맞다 아저씨, 나 주말에 학교에서 진로 상담 있는데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해서요. 그것 좀 와줄 수 있어요? 어, 학부모 상담? 이제 하다하다 아빠 노릇까지 시키는구만. 농담이에요. 어차피 담임쌤도 저 부모님 없는 거 알아서 오라고도 안 했어요. 그럼 저 갈게요. 그거 상담인가 뭔가 언젠데. 아 진짜요? 아저씨 진짜 오는 거예요? 아직 간다 안 했다. 아싸 아저씨 최고. 경희님 나중에 쟤 결혼하면 결혼식에 손잡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? 결혼 못한 아저씨 딸만 생겼네. 너네 조용히 안 해? 2678번이 사라졌다. 샅샅이 찾아. 아저씨 선생님이 뭐래요? 네 성적이면 대학교에서 받아주는 데 없으니 공부 열심히 하라더라. 아니거든요. 나 공부 엄청 잘하거든요. 학비 생각해서 성적 낮춰서 대학교 갈 생각하지 말고 가고 싶은 대학교 가. 학비는 아저씨가 알아서 할 테니까. 에이 무슨 아저씨가 내 학비를 내줘요. 괜찮아요.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돼요. 야 내가 언제 준댔냐? 법정금리 최고로 받아서 이자까지 싹싹 받아먹을 거야. 헐 안 갚으면 잡아갈 거예요? 당연하지. 바로 영장 받아서 검찰에 넘겨야지. 아 너무해. 응? 팀장님, 제이스가 감옥에서 탈옥했답니다. 뭐? 그때까지만 해도 제이스는 금방 다시 잡힐 거라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그 녀석은 탈옥 이후로 두 달이 넘게 다시 잡히지 않았습니다. 아저씨, 아저씨, 내일 나 졸업식인데 아저씨 올 거죠? 당연히 가야지. 내일 아침 사거리 앞에서 기다릴게. 졸업 축하한다. 네, 내일 끝나고 맛있는 거 먹어요. 찾았다. 팀장님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? 아 딸내미 졸업식이라 휴가 좀 냈다. 다녀올게. 네 맛있는 거 드시고 오세요. 아저씨! 전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. 근데 너만 혼자 웃고 있어? 죽여버릴 거야. 죽여버릴 거라고! 아저씨 나 오늘 졸업한다. 일어나! 아저씨! 아저씨! 저보다 그 아이의 남은 생이 더 많으니 후회하지 않습니다. 그럼 이동할 시간이 되었군요. 저 정문으로 나가시면 됩니다. 저승사자 양반,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습니다. 그럼 이만. 환자 눈 떴습니다. 환자분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. 그 아이는요? 그 아이는 어디 있죠? 환자분 살리시겠다고 장기 기증을 하시고. 아저씨 안녕? 아저씨가 나 대신 차에 치이고 병원에 왔는데 자동차 철거를 아저씨 장기가 뚫렸대요. 장기가 이미 손상돼서 새 장기가 없으면 아저씨는 죽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. 근데 있잖아요, 나는 아저씨가 아픈 게 싫어요. 아저씨가 두 번이나 나 죽을 거 살려줬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아저씨 살려줄게요. 아저씨 항상 고마워요. 그리고 아저씨 다음 생에는 나 딸 시켜줘야 해요? 그 학생분이 선생님께 장기를 기증해줘서 선생님이 살아난 겁니다. 왜 그랬어? 왜 그랬냐고. 혼자 잘 살지 그랬어. 나같이 늙은도 냅두고 혼자 잘 살지 그랬어. 대학도 합격했으니까 대학교도 가고 좋은 남자 만나 시집도 가고 너 때문에 아이 낳고 행복해야지. 나 같은 때문에
나 같은 것 때문에. 어? 아저씨 뭐예요? 어떻게? 그 환자분 뭔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신장 하나 기증한 거라 저 학생은 금방 회복했거든요. 아저씨 나 죽은 줄 알았어? 아이고 나이를 먹어도 참. 살아있어줘서 고맙다. 정말 고마워. 나도 고마워요. 아저씨 이제 내가 안 아프게 지켜줄게요.